100원 드려. 이게 뭐야? 애 많이 난 여자의 아기 백일저고리를 깔고 자면 임신이 된다네. 야, 너 몇 살이야? 아, 그럼 미신을 믿어? 왜? 좋다는데 굳이 안 해볼 이유도 없잖아. 부모 되고 싶어, 소호 씨. 나는 그래도 소호 씨와 나 사이에 우리 닮은 예쁜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예쁜 아가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동서처럼 시험 관 아기나 인공수정 바로 해볼까? 나 솔직히 길 가다 임산부만 봐도 마음이 울컥해. 나도 저래 보고 싶은데 도대체 난 뭐가 못나서. 부르셨습니까? 이거 겉봉지랑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 네. 여기 적힌 주소로 가봐. 알겠습니다. 어, 지금 보냈어. 지금 들고 간 봉지와 똑같이 만들어주고 안에 성분은 바꿔놓어줘. 절대 임신 안 되는 걸로. 은연수, 너 임신은 어떻게든 내가 막어. 어, 현수야. 네, 어머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저녁에 들어가면서 우리 현수 먹고 싶은 것 좀 사가게. 네, 복수호입니다. 나예요. 당신 어머니 나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던데 나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어디야? 그걸 내가 말할 것 같아요? 너 임신 안 한 거 알아. 네 뱃속에 내 애 없는 것도 알고. 나한테 이런 유치한 장난 그만하고 어딘지 말해. 어디야? 어디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 아니, 내가 나타난다면 그건 당신 와이프 앞일걸요. 분명 말했을 텐데 내 와이프 건드리지 말라고. 그 사람 찾아가면 그땐 너
정말로 나한테 죽어. 이건 내 모든 걸 걸고 진심으로 부탁하는... 사람 하나만 찾자. 이름은 주영인. 짐작 가는 곳 한 군데 있어. 거기부터 시작해봐. 미국 쪽 계약 파기건도 대략 마무리돼가는 것 같고, 전에 얘기했던 우리 자체 브랜드 아이템은 어떻게 됐나? 안 그래도 마케팅팀에서 조사한 거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치킨 전문점 어때요? 치킨? 네, 천편일률적인 치킨 전문점 말고 요즘 트렌드와 맞는 자연주의 치킨 전문점이요. 매장 인테리어부터 메뉴까지 평범한 치킨 체인점들이랑 차별화해서요. 뭐 나쁜 거 같진 않네. 기회가 오면 올려봐. 네. 저 부회장님, 임원들 점심 미팅 시간입니다. 어, 그래? 같이 갈래? 죄송하지만 전 약속이 있네요. 알았어. 아이, 갑자기 약밥을 가르쳐달라니? 서준이가 어렸을 때 약밥을 그렇게 잘 먹었다면서요. 그래서 약밥만 보면 엄마 생각난다고. 아, 그랬지. 그래서 이제부터 약밥 하면 제가 떠오르게 자주자주 만들어주려고요. 그러니까 얼른 가르쳐주세요. 그랬구나. 아이, 그래. 내가 가르쳐줄게. 자, 그럼 일단 어, 요거 요거 요 대추부터 좀 씻어. 대추야? 응. 네. 아유. 자. 어머, 야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추 씻으라면서요? 아, 왜 그렇다고 대추대기 비누칠을 하면 어떡해? 아유, 참. 애야, 그냥 둬. 아유. 이 정도 시간 지나서 찜기에서 꺼내면 되는구나. 그렇지. 에휴, 이게 끝이야. 여기서 한 김 빼고 나서 그릇 삶기만 하면 돼. 아이고, 아이고 우리야. 아유, 힘들다. 아유, 됐다. 생각보다 약밥 만드는 게 쉽네요. 응? 쉬워? 아유, 뭐 그렇겠지. 뭐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뭐가 어려워. 그 앞치마 좀 벗어라. 요리도 다 끝났는데. 아, 네? 아, 이거 좀 담아주세요. 아, 그래, 알았다. 에이구. 아, 준아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서준이 생명의 은인 찾았잖아. 아, 뭐, 네. 아,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때 서준이랑 같이 통영 갔었던 그 여자래. 아, 왜 네가 서준이 의심해가지고 사람 붙여갖고 뒷조사했던. 어, 언니!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그 뒷조사 설마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서준이 앞에서 말 실수하면 어쩌라고요? 아유, 미쳤니? 얘가 날 뭘로 보고. 아이, 참. 서준이 생명의 은인, 저도 누군지 알아요. 어떻게? 저랑 친한 오빠, 와이프요. 대북상사 아시죠? 거기 큰며느리요. 어? 대북상사 큰며느리? 아니, 아니, 그럼 유부녀였어? 네. 오, 그랬구나. 아, 아유, 야, 진짜 다행이다.
뭐가요?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서준이한테 운명의 여자가 나타난 거 아니야. 응? 거기다 서준 입버릇처럼 준아 넌 여자 아니다 동생이다 그러는데 아유 동생인 네가 운명의 여자를 어떻게 이기니? 아유 근데 그 집에서 알아서 그냥 기권표를 턱 던져주니 그 얼마나 좋아? 아유 유부녀였구나. 어, 진짜 다행이다. 어? 아유 진짜. 고모 꼴 보기 싫어. 은연수를 어디다 감히 나한테? 응? 격떨어져. 서준아 어디야? 아, 웬 약밥이야? 내가 직접 한 거야. 이걸 네가 했다고? 응. 너 약밥만 보면 엄마 생각난다며. 이제 약밥 보면 내 생각해. 내가 자주자주 해다 줄게. 참. 나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너 은현수 씨랑 어렸을 때 꽤 깊은 인연이 있었더라. 은현수 씨가 너 생명의 은인이라며. 어떤 기분이야? 뭐가? 생명의 은인을 수십 년 만에 만난 기분 말이야. 처음엔 신기했고 지금은 감사해. 그 여자애가 은현수 씨라는 게 마냥 신기하고 그 사람이 좋은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해.